자, 그리고 오늘 이분이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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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복잡계라는 키워드로 저희에게 아주 강한 각인을 남겨주시고 홀연히 떠나셨던 우리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날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네. 네. 하루 거의 이제 저녁인데 뭘 또 좋은. 아, 그렇죠 뭐. 예. 예. 매일매일 좋은 하루.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종태 이사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현재 우리 이사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어떤 장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 좀 도움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이 정프로님 뵌지 딱 1년 된 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작년 오늘이 딱 365일 전에 처음 뵈가지고. 오늘 두 분의 기념일이시군요. 네, 하다가 네. 나가셨잖아요. 제가요? 예. 어디 나가요? 제가 진행하다가 도중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나가셔가지고 이 프로님하고만 나중에 마무리 진행했었죠. 아, 그랬습니까? 네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나간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남은 사람은 기억을 하고. 아, 어쨌든 우리 1년 되는 날이죠. 네네. 네. 네. 1주년 기념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오늘 이제 장이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공포에 질리시기도 하고 네. 아, 이거 난 역시 주식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혹은 뭐 지금 4월의 장 어떻게 지금의 장을 판단하고 계신지 네. 그것부터 좀 여쭤보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차트가 보이시겠죠?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제가 1월 달에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1월, K자. 네, K 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에서 뉴 관련된 활동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올라가고 네. 올드는 안 좋아졌던 게 2020년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이제 그 정부에서 자금도 지원이 되고 하면서 그 자금된 지원이 메인스트리트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제 금융시장보다는 더 들어가는 게 2021년도에 중요했었던 것이고 2022년도는 그게 1월 제가 한 10 며칠 후에 왔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정상화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금리도 인상시킬 것이고 많이 공급했던 자금도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 환경에 도움이 받고 저금리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뉴는 좀 활동이 떨어지고 음흠. 그리고 이제 올드의 그 경제 구조는 올리는 이러한 활동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K자를 반대로 돌려놓은 것 같은 네. 역 K자 모양이 되는 게 2020년에 예상이 됩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다우를 롱을 하고 나스닥을 숏을 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올해 초의 상황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새로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돼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차트로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려봤는데, 그래서 전쟁 관련된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강세가 극단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커져 있는 상황이고, 올드 관련된 주식은 올라오긴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이제는 새롭게 리세션 가능성이라는 게 새롭게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매출이나 이런 쪽이 향후 두려움이 발생하면서 올드의 주식도 이제 최근에는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뉴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뭐 경험하셨다시피 뭐 빅테크들은 덜 빠지고 그렇지 못한 주식들은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이 지정학적인 변화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요? 지금요. 러시아 네.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지정학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의 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 지정학의 큰 구조가 맞습니다. 세계화의 구조에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뀌는 상황의 네.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포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최근에 좀 올라가서 아마 지금은 많이 올라간 주식을 파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부분을 아직은 충분히 못 샀기 때문에 사는 분들도 아마 교차되고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굉장히 더 길게 갈 확률이 높은 그러한 정황과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당연히 주가의 수익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이 부분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네네. 이걸 제가 뭐 좀 이따 칠판을 제가 쓰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네.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 중국이 얼마 네. 전에 또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약을 맺으면서 네. 아주 그 지금 미국이랑 호주가 굉장히 네. 좀 불쾌한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또 어느 시간에 들으신 겁니까? 아휴, 늘 주식이라는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게 바로 복잡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님이 없으니까 그 두 역할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계속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그 차트를 다시 좀 열어주시면요. 네. 그 이게 지난번에 그 이것도 1월 달에 와서 이제 설명드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버블 현상이나 지나치게 시장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러한 그 미스키 모멘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엔 이거는 과거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것 또한 K자 형태로 바뀐다라는 그 지속 가능성 유와 지속 가능성 무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1월 달에 나스닥의 위치는 저 빨간색 정도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 파란색 위치 정도가 지금 현재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때 저 말씀해 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게 실제 나스닥과 코스피의 지금 차트의 모양인데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과 그게 다르지 않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상황이 지속된 거를 실제 지금 가격 움직임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굉장히 공포의 느낌이 커져 있는데 저 딱 빨간색 나스닥 차트가 공포라는 단어 옆에 딱 와 있네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안 좋고요.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걸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그림대로라면 이제 폭락만 네. 남은 거죠. 이 그림대로만인데 제가 이 그림을 원래 그림과 다르게 벌써 지속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과거와 다른 또 새로운 또 방법으로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저나 파마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생머리입니다. 진짜요? 예, 예. 아, 원래 이렇게 곱슬머리시구나. 부모님이 주신 머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종태 이사님과 함께 이제 칠판으로 한번 이동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좀 알고 계실까요? 잠깐 배웠는데요. 네. 네. 잘...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네오판을 굉장히 잘 그리십니다. 이게 그러면은 카메라가 안 아 저희가 다 하시는 거죠? 알아서 그냥 다 하시는 거죠? 편하게 하시면 저희가 최첨단. 네,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첫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었던 것이고 이제 그 제 책에서도 적어놨건데 이제 세상이 기존에는 이거 지우기는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손으로 문지르시면 제가 줍니다. 네. 그렇게 아유 네. 어떻습니까? 네, 좋은데요. 네. 3프로 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존에는 경제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았고 정치와 과학의 비중이 이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해서 계속 경제로 다 이 부분까지 판단한 게 기존의 방식인 이 단순계였는데. 글씨는 여전히 못 씁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과학의 비중을 놓고 그다음에 정치의 비중도 더 증가했고 경제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안 보인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 나눈 이 부분 때문에 또 바뀐 겁니다. 아, 지정학. 네, 2021년에 네. 지금 발생한 지정학과 정부 정책의 변화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판단하는 비중을 네. 과학의 비중은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은 하고 있지만 이때보다 발전하는 미분의 폭은 떨어졌다고요. 테슬라가 만든 차가 갑자기 네. 지금 로봇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똑같은 부분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 가치를 적게 반영하잖아요. 금융시장에서는. 네. 과학은 떨어졌고 정치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경제는 더 작아졌어요? 경제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중요하면 영국에서 석탄을 러시아 거를 수입을 안 하는 건 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석탄을 안 수입하잖아요. 네. 정치적인 이유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 동안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뭐 배운 게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나오고 색깔 아 됐습니다. 최첨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 TV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다루는 분들이 수익률도 좋았고 네.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빅테크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이 부분의 비중이 줄어서 줄어들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비중을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정치의 비중을 올려서 이 부분의 비중을 올리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그 중국과 미국 같은 그러한 강대국들 사람들은 이러한 그래도 좀 이 부분이 익숙한데 우리나라 같은 좀 작은 나라에서는 이게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국제정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 자꾸 이 관점하고 이 관점으로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니까 계속적으로 틀리고 에러값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정치라는 건 전 세계의 어떤 정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제정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넣고 얘를 한 20을 넣으면 90이 되고 1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중을 이렇게 넣어야 세상이 보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네. 새롭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치의 지금 정치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보이면 세상은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뭐 우리 운용사에서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는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를 알고 과학을 알고 정치를 알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봤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걸로만 세상을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과학이 이렇게 된 거죠. 과학이 이렇게 된 거고 경제가 이렇게 된 거고 정치가 좀 더 커진 거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봤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나라였고 그 전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에 얘네들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고 그 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답을 우리가 정하는 사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를 사회적으로 안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몰라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 지금이라도 배워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현재 경제에 대한 이만큼 지식이 있고 최근에 계속 과학 공부를 해서 과학을 이만큼 늘리셨는데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이만큼이라고 하시면 이걸 계속 이렇게 키우셔야죠. 지금이라도 예. 이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투자에 그 결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네. 만약에 처음에 이런 식의 상태셨다고 하면 이 상태를 계속 이것도 키우는 방식이 된 게 투자자로서 성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색연필에 너무 재미 들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럼 잘 되는데. 점점 능숙해진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요. 예. 이게 뭐 정치라는 게 예를 들어 미국만 한번 좀 알아보자 하더라도 미국의 뭐 역사적인 배경부터
지금 어느 정도 패권을 갖고 있고 어떻게 패권을 가지게 됐는지 뭐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나라랑 또 중국이랑 관계를 하려면 또 그것도 너무나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나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거를 우리한테 숙제내신 거 아닙니까? 정말 지금은 다행인 게 네. 우리가 지금 이 3%에서 콘텐츠를 이렇게 통해서 네. 사실은 전문 투자자들만 접하는 정보의 80, 90%를 지금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찾아보면 네.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역사 정치에 대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정프로님도 이제 다른 프로에서 이제 만나시고 하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 너무나 대단한 콘텐츠 가지고 3%에서도 또 그런 부분 알려주실 게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지정학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체제가 세계화에서 네. 바뀐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을 바뀌어서 미중 경쟁을 한 지는 사실은 꽤 오래됐잖아요. 2018년부터도 굉장히 그 부분은 커졌고 네. 그때 시장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영향받았었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부분의 싸움에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고 중국의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러니까 뭐 숫자로 표현하면 7대 3 정도로 이걸 반영하면서 투자에 적용하면 됐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온 거죠. 이 러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라는 크기와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크기가 이게 전부 다 싸움이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얘네 둘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의 필요성이 있지만 잘 같은 원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많았는데 그런 둘 다 센 친구들이잖아요. 성격도 네네. 세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한 전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면서 네네. 이 어려워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우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구조로 이렇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러시아는 중국과 동등한 위치를 원했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우위를 이제 인정하고 조금 고개를 숙인 거네요. 몸을 낮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제 해석은 그런데요. 이건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그냥 그 해석 중에 하나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사님의 해석을 저희가 그렇죠. 듣는 날이니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정리하신 대로 그렇게 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는 이 유럽에 에너지를 팔고 유럽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도 사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끊기고 이 부분도 약하게 끊기는 상태지만 유럽은 이 부분을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가는데 오는 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오는 건 끊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여기서 해결하는 거죠. 네.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부분을 끊긴 거를. 네. 대부분의 공산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공산품과 기술 관련된 부분도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중국은 자기가 우위인데 자기가 얘한테 해주면서 얻는 게 작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여기다 파는 입장이에요. 전 세계의 무역량은 지금 다 감소하는데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역량은 증가하고 있겠죠. 그럼 중국이 환율이 약한 게 과연 불리할까요? 중국이 러시아에다 팔게 될 때 환율이 약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패권 논리, 위안화 국제화 논리, 엔화의 이상한 움직임, 달러의 계속적인 고점 형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외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기존의 해석으로 해석이 안 돼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지금 엔화의 약세를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안화가 왜 계속 강세로 가다가 갑자기 턴하기 시작했는지 약세로 전환됐는지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설명의 논리는 근거는 되게 약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국가의 CDS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네? CDS가 우리나라를 포함입니다. CDS가 약해지면 그다음 환율이 약해지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의 채권을 살까요? 안 사죠. 네. 1년 내내 한국 채권을 사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는 환율이 약해지면 채권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DS 약해진다는 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CDS가 올라가고 이게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건데 그때의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해석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그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그런 에러를 왜 발생시키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조에서 구조의 변화를 바뀐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갖다가 이 현상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네. 뉴스를 팔로우 하시면서 굉장히 오래갈 이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계속 오래간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주식들, 네.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 그래서 그 외국에 이제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효율화 구조를 맞춰놓은 세상의 구조가 세계화 시대에 저스트 인 케이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재고도 더 쌓고 뭔가 기존에 하던 것들도 더 조심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 한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더 훨씬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이제 디글로벌로 이제 간다. 네. 그 이제 꽤나 오랫동안 아마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블록화가 되든 하여튼 뭐 미국 대 뭐 중국 러시아 혹은 뭐 미국 유럽 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네. 올해를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거의 5월이 가까이 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11월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요. 네. 중국도 몰려. 네. 중국의 이슈는 이제 그 뭐 시진핑의 뭐 재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 체제를 가지고 이 체제를 해석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시진핑은 재임이 없습니다. 왜 재임이 없을까요? 시진핑이요? 예. 시진핑은 재임을 안 해요. 계속 하니까요. 이미 다 끝나 있는 얘기인데 재임이라는 건 이 사람을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여야 재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보통은 그래도 과거에는 10년 정도를 통상적인 임기로 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5년, 그게 이제 5번 정도. 그게 이제 과거의 통상이었던 게 지금이 아닌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라라는 그 생각을 적용하면 그런 또 에러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시진핑은 그냥 장기 집권인 상태고요. 이미 장기 집권이다. 네. 미국은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월에서 11월 사이를 지금 계속 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이슈를 잡기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라는 결국은 경제는 두 가지의 핵심 중에서 둘 다 중요한 문제인데 얘가 더 시급한 문제고 얘가 더 장기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다뤄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중요해서 둘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긴 불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둘 중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면은 시급한 것을 취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시급한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루는데 얘가 상처를 안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하는 정책이 나오는 사이에 이쪽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어려워졌다는 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간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 걸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좋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인플레라도 하나 잡으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아마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런 그림을 만든다면 어차피 위치는 같은데 위치는 같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률은 어차피 똑같고 인플레이션은 많이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선거 임박해서 뭐가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정치적으로는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똑같고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다면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영향을 안 주겠죠. 이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의 액션까지 이해해야 넣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를 근데 몇 개월 안에도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11월이 예를 들어 선거라고 치면 50BP 세 번 올리면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 시나리오로 미국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을 넣은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중요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만 드렸으니까 네. 좀 그래도 시장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항상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의 조절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나타날 확률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사람들의 기대치를 처음에 이 금리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뭐 1.5까지 정도 생각하게 하다가 2.5까지 생각할 중립금리라는 거를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하다가 이거를 4까지 얘기하게 하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6에서 8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분위기가 나왔어요. 언론에서. 언론과 시장에서의 센티멘트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10년 금리는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 정도에서 꺾였죠?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의 금리가 떨어진 부분 과 이 부분에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사이에 갭이 생겨요. 네. 이 갭이 생기는 것이 아 이게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이게 유동성이라는 측면과 테크 주식이나 이런 성장주에 대한 영향 이런 측면에서 플러스 값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이사이에 계속 조율을 하면서 네. 지금은 금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극단가까지 안 좋은 쪽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시장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금리 쪽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부분을 값으로 시장을 보는데 사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걸 수도 있어서 네. 일정 부분은 배려 금리는 약간 파지티브 값으로 보는 게 지금은 내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까지 시장은 생각해서 많이 반영을 해놨다가 이게 한 3% 언더에서 살짝 좀 떨어지면 그 갭만큼은 증시에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금리는 이제 그 오랜 기간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기존의 위기가 왔었던 시점에 10년 금리가 한 5% 정도였어요. 네. 이게 서브프라임 때 이전이었겠죠? 아마 기존 위기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15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8년 아니면 15년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이제 5% 정도에 지금은 이제 2에서 3%인 거죠.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구나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금리 관련돼서는 괜찮은 로직이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많은 얘기를 좋게 드리기는 어려운 게 네. 오면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좋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장이 이런 식으로 그 안 좋은 구간에 들어가고 경제도 안 좋은 구간에 들어가는 직전에 있는 상태이면 네. 가장 중요한 지혜는 그 올라갈 때는 그 buy the dip이라는 트레이딩 기법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빠질 때 사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요 화면에 떠 있는. 밖에 계신가? 그냥. 네. 어떤 예, 요 그림입니까? 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지수가 나스닥에 저 빨간색이 바뀐 다음부터는 강세의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강할 예, 때 팔아야 된다고요? 때, 예, 반등할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주식을 줄이고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은 사주고. 잘 나가는 주식이라는 게 뭔지 이제는 아마 좀 막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은 네, 뭐 그렇죠. 이제는 테슬라도 막 십몇 프로씩 이렇게 막 아래로 움직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아마 지금은 그 기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두려움이 많이 늘어나셨을 거고요. 제가 뭐 어디 다른 프로에 그래서 효석이 채널에 나가서 작은 죽음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두려움하고 이것 때문에 시야가 자꾸 좁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잘 좀 가다듬으시고 반등이 나올 때 자신이 좀 불편했거나 가장 빠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가장 괴롭혔거나 이해가 안 되는 포지션을 그 반등 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들은 거를 뭐 다시 좀 여쭤봐보면 네.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둘러싼 움직임들이 사실 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합의를 봐서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네. 어쨌든 11월에 중요한 이벤트까지는 현재의 국면을 끌고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단 이사님은 보시는 거죠. 아 11월이 아니고요. 네, 네, 뭐 한 10년이요. 10년. 그러니까 네, 11월 네. 이후에도 네. 이 구도가 계속 갈 수 있고. 이 구도는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싸우면은 경제에 안 좋으니까 화해할 거야라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시각이 나와서 만약에 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때 줄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당분간은 주식이라는 자산은 좀 줄이는 쪽으로 현명하게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표현 드릴 때 아까 전에 다우를 롱하고 나스닥을 그때 숏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수제를 롱을 하고 비필수제를 숏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수제와 비필수제. 네. 그 뭐 우리 원자재, 석유 네네네. 이런 것들이 필수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아주 비싼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은 필수제는 아니게, 아 필수제 쪽에 가깝지만 좀 약간 그래도 뭐 비싼 자동차, 네.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건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필수제는 많이 올랐잖아요. 원유, 뭐 천연가스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많이 오른 건 맞는데요. 네. 이게 경제적인 논리일 때는 많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인 현상은. 그런데 네, 네. 이러한 현상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가버려요. 아... 이렇게 되면 이 관련 기업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아,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제나 과학의 시대가 아닌 이제 정치 시대가 이제 열렸고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어쨌든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이제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어쨌든 디글로벌화로 이제 점점 가고 있고 약간 대결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원자재를 사야 될지 아니면 무슨 자동차를 사야 될지 뭘 사고 뭘 팔아야 될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노려야 될지를 정치에 대한 이해로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다. 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기존에 네.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네. 정치적인 그러한 이해를 얘기를 하면 이게 마치 음모론처럼 들리고 이상한 얘기처럼 들려요. 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혹시 미국에서 이민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이민의 제안이 누구한테 발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민에 대한 제한? 이민 제한이 누구를 대상으로 처음 미국에서 발생했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요? 네. 이민, 중국?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1700년대, 1700년대였는데요. 네, 네. 이유는 그 중국이 처음에는 그 광산이나 철도망을 까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받았다가 네. 이 사람들하고 그쪽에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과 이 부분에 경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사실 그때 급여 차이가 아니라 급여는 비슷했는데 중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개입을 안 하니까 중국 노동자들의 개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죽여요. 네. 사람을 죽인다고요.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건 정치인데 네네네. 경제적인 현상으로만 아예 사람을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죽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민법을 중국을 제안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중국의 여성들이 와서 매춘을 하면서 전염병을 퍼뜨린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민법을 통과시켜서 중국 이민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국 얘기를 들었으니까 미국에서 뭐 익숙하시지만 보스턴 티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영국과의 그 독립 과정에서 네네. 혹시 누가 그걸 발생시켰는지 아시나요? 보스턴 티 사건을 그 뭐 이렇게 다 바다에 던져버린 그거. 네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아 일단은 그거를 배에 올라타서 네. 그 버린 백인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었던 그 백인들은 그 밀수업자들입니다. 아, 밀수업자들. 밀수업을 하던 사람들이 네. 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그것들이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수입품이 법적인 제조 때문에
더 싸지니까 밀수업을 보존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그 차를 다 버려버린 건데 네. 이게 물론 도화선이 돼서 다른 정치적 이벤트로 바뀌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건 밀수업자들이 그 사건을 일으킨 거고요. 독립이 끝나자마자 바로 처음으로 배를 타고 가서 중국에 차를 사러 갑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냥 보스턴 티 사건 아 그건 미국의 독립, 영국과의 싸움이었지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돌아가면서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실제 역사의 깊은 부분이나 정치적인 사건들인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기존의 상식 범위 밖에서 분명히 일어나고요. 그 네. 부분까지 여러분의 상식 범위를 넓히셔야 이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사님께서 국제 정치 관련해서 귀한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궁금한 걸 여쭤보면.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진영들이 구분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그렇죠. 뭐 서유럽 쪽에 있는 EU 국가들은 확실히 미국 쪽과 입장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면은 제일 좀 애매한 포지션이면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어 보일 만한 게 인도 같은 나라들인 것 같은데,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미국이랑 좀 발을 걸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랑도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근데 이사님이 그냥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인도 같은 국가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향후에 좀 취해 갈 거라고 좀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인도보다는 먼저 더 중요한 건 이제 유럽 세력인데요. 그러니까 유럽 세력은 그 이해관계가 비슷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해관계가 비슷해진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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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가 비슷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그 러시아랑 문제가 됐을 때. 러시아의 푸틴과 가서 협상을 한 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국제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리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누가 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에 때. 협상을 하러 간 게. 그리스에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유럽을 다시 재건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2차 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에 독일은 실질적인 유럽의 맹주지만 정치적인 사건의 앞자리로 나서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2차 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벤트들은 전부 다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이 그 세력을 잡으면서 전 나토나 여러 가지 그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에는 나토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생각이 같으면 그걸 책임지고 해야 되는 프랑스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가장 나토군이 먼저 철수하고 이랬던 게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는 그러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정도로 정치 이슈가 크지 않을 땐 아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금융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의 관심이 없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밑단에 넓게는 뭐가 있는지를 지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캐치하고 네. 익히시는 게 앞으로 향후 투자 생활에 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참고로 그 메르켈의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사실 퇴임 때까지도 굉장히 인기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메르켈 재임 시에 이제 러시아 석유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갖고 지금 이제 욕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토막 상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독일이 네? 입장이 러시아의 네. 필요성이 점점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1970년대부터 네. 계속적으로 그 러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과 프랑스랑 사실 영국이 독일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의 제품을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독일은 유럽 내부에서는 그게 어렵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러시아였고 자기들의 팔 것과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게 교차하는 지역이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엇물려 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비판들은 아마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독일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양쪽의 측면의 관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슈레더 전 총리가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이사로 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네. 또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런 토막 상식이 어마어마하신데요. 네, 외신들을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계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알지 않으면 이제는 투자에서도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 논리만 이제 과학 기술로만 결정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새로운 시대.
정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오종태 이사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 이사님과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오시면 안 될까 싶은데 바쁘시다고 네, 봐야 네, 되겠죠? 네, 열심히 고객 자산을. 네. 아, 고객 자산 네,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오종태 이사님 타이거 자산 운영에서 오셨고요. 자, 오늘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